유세입니다. 제가 드디어 구독자 1,000명을 달성했어요. 저는 캠핑카 여행 2년차고요. 남편하고 같이 캠핑카 여행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어요. 캠핑카는 이동과 숙식이 자유롭잖아요. 가고 싶을 때 가고 차를 세우고 자리를 잡으면 유목민처럼 제 삶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. 그 안에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음악도 하고 또 문화여자 잡서도 할 수 있고 맛집도 찾아다닐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영화 같은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해요. 저는 캠핑카 여행을 하고 있는 삼수입니다. 그리고 옆에서 열심히 운전을 하고 있는 국돌입니다. 보다 긴 여행을 하고 싶어요.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살아가는 인생 이야기라든가 그런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싶어요. 가능하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 영상에 담아보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. 저의 생활이 어떻게 변했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저도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. 은퇴하고 나니까 직장에서 알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소원해지더라고요. 혼자 이렇게 소외된 게 아닐까 그런 불안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.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유튜브를 만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.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찾아와요. 구독자분들 중에서 20대 분들도 계세요. 그리고 은퇴자들도 계시고요.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세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. 제 유튜브의 사명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보다 큰 세상에서 만나게 한다. 그것이거든요. 저 같은 보통 사람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제가 아는 구독자분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.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고 길트는 말했죠.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왔어요. 어느 날 동해안을 갔어요. 바닷가를 걸었는데 태양이 탁 떠오르면서 한국빛을 불들잖아요. 그 광경이 너무나 신기로운 거예요. 그래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 들고 굉장히 영혼이 충만해지는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 거예요. 유튜버 김금경님의 부부와 함께하는 자충우돌 캠핑카 여행이 함께 하시겠습니다. 네,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. 그런 영상 하나하나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시키다 보니까 그게 제 삶의 스토리가 되고 기록이 되더라고요. 처음에는 구독자 한 명도 시작했다가 지금 구독자도 꽤 많이 늘고 구독자들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소통하다가 은퇴 예상의 콘서트 이런 자리에 오니까 이 많은 분들이 꽉차 있는 거예요. 제 편인 것 같아요. 제 편 맞으시죠? 제 편인 것 같아서 너무나 힘이 되고 그리고 가슴이 벅차요. 지금 제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80편 정도 제 여행 이야기가 있어요.
그리고 앞으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캠핑과 여행 이야기뿐만 아니고 저의 스토리,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은 많은 경험과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저의 채널에 놀러 오셔서 저희 캠핑과 이야기도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